go, go. 아, 너무 떨려. 아, 여러 가지 고백이 돼, 여러 가지. 너가 못했던 말들을 이제 막 우리한테 하는 것도 되고, 아니면 뭐 아로한테 못했던 얘기를 해도 되고. 가족들한테도. 가족들한테도 되고. 아니면 너의 뭐 첫사랑 얘기를 해도 되고. 아, 근데 첫사랑이 있을라나? 왜 입꼬리가 올라가? 아, 없어요. 아, 나 고백? 아, 형부터 하면 안 돼? 내 고백은 너가 들으면 실망할 수도 있어. 나부터 해? 응, 형부터 해. 상처받지 마. 최근에 너 팬티 좀 입었다. 아, 형이었어. 아, 미안해서. 아, 근데 솔직히 우리 진짜 인간적으로 팬티 같이 입지 말아. 맞아. 아니, 나도 몰랐어. 근데 이뻐 보여. 얘께 좀 탐났어. 형, 내 것도 막 입잖아. 아, 아, 그거는 진짜. 사이즈가 달라서 내 거야, 그거. 아니, 난 100인데, 형. 인증해. 인증한다. 아, 형, 저 진짜 입는다니까, 형이. 사이즈가 달라. 나도 고백할 게 있어. 나는 미니 라이브 할 때 근데 울었잖아, 처음으로. 아, 그치. 아, 근데 난 그때 진짜 놀랐어. 나도. 그러니까, 형이 진짜 안 우는데. 근데 나는 진짜 안 우는데 내가 왜 울었냐면 이제 마지막 이렇게 소감 멘트 하고 있잖아요. 소감 멘트 하고 있다가 이렇게 좀 앞에서 막 또 이렇게 울대 또. 진진 형이랑 진진 형 또 막 맨날 울어, 맨날. 우는 게 또 시작돼가지고 거기서 약간 울컥을 했는데 제 차례 가서 이제 멘트를 딱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선을 딱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. 근데 딱 왼쪽에 시선이 가는 순간 할아버지를 딱 본 거예요. 어, 그 저희 친할아버지 이제 청주에 살고 계신데 저를 보러 올라오신 거예요. 어.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뭔가 울음이 탁 터진 거예요. 울컥. 내 할아버지도 울고 계셨거든요. 어. 그래서 저도 더 팍 터졌던 것도 있는데 그 할아버지 뒤에 우리 아빠가 있었어요. 아. 아버지. 할아버지 뒤에 아버지가 있었어요. 그 옆에 우리 엄마가 있었고.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뭔가 되게 제 스스로도 뭔가 약간 뿌듯함도 있었고 내가 이렇게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아들이 또 아버지잖아요. 그치. 그리고 아버지 아들이 또 무대에서 이렇게 서 있는 게 교차가 되니까 뭔가 되게 약간 기쁨과 여러 가지 감정이 막 교차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또 팬들이 울지 마 하니까 아, 맞아, 맞아. 그러니까 더 울는 거 있잖아요. 그치, 울지 그렇지. 말라면 더 그치. 울게 되거든요. 반대로. 네. 근데 형도 안 울었지. 아, 그러니까 나도 울고 싶었는데. 나도 안 울음. 나도 무대에서 가족을 찾았어. 근데 못 찾았어. 끝날 때까지. 아 진짜로. 왜 못 찾아? 안 보이더라고. 안 렌즈 안 꼈어. 아 렌즈 꼈지. 근데 어디 계셨는지 모르겠어. 그래서 아. 끝날 때까지 아예 못 찾고 나도. 난 근데 그때 못 찾아서 모든 것도 있고 있지만, 나는 그 우리가 딱. 리프트? 리프트 하고 올라올 때 아, 그 팬분들의 함성 소리를 듣고 나는 항상 울컥하거든. 그게 아, 아 그게 있어. 내가 원래 옛날에 가수가 되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 그거잖아. 리프트를 타고 올라올 때 울컥한다고? 그치. 그럼 엘리베이터 타고 올 때도 아니 그거랑 다르지. 아, 비슷한데? 엘리베이터랑 리프트랑 아니 리프트 엘리베이터 3층입니다. 아니 그 느낌이 아니라 그 팬분들이 함성 소리 있잖아. 아 그 전율을 느낀다는 거 아닌가? 인이어를 끼고 있어도 몸에 그 떨림이 있죠. 그래서 내가 가수가 되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가 팬분들의 그 함성 소리, 박수 소리 들으면 되게 소름 돋고 이런다 했잖아. 자 박수 한번 쳐주. 아, 아 왜 그래요? 아니 울컥하잖아. 아니 나도 그때 진짜 많이 참았어. 나도 울컥했는데 많이 참았지. 형 근데 맨날 그때 분다 상 받은 분다 그랬잖아. 그렇지. 1위 하면. 1위 하면. 그러니까 내가 아직 멤버 중에서 아직 안 울었잖아. 나도 너 울었잖아. 넌 울었어. 언제? 리얼리티 때. 리얼리티 때 울었잖아. 아 그건 어쩔 수 없었던 게 저도 그때 연습생이었잖아요. 이제 데뷔 준비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을 때인데 그 부모님이 고생했다라는 그 한마디에 나 이렇게 울고 있어. 아 근데 진짜 가족분들이 하는 말이 진짜 힘들 때 들으면은 가장 그렇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지. 사람 그때 그리고 좀 아, 지금도 어리지만 그때는 더 어렸지 않아요? 그렇지. 그때는 중학교 3학년이었지. 네, 중학교 맞아요. 3학년이었지. 와 진짜 중딩. 그래서 그때 울 때는 내가 이해해줬어. 아 어리니까. 또 옆에 진진이 울더라? 너 진진이 형 울 때 진짜 너무 진, 내가 봤을 때 진진은 옵션이야 옵션. 아 이렇게 진지한 얘기하니까 우리 되게 어색하구만. 아야 나 이런 자리 싫어. 아 그럼 진짜로 첫사랑 있잖아요. 첫사랑? 형은 이 형은 있겠다. 아, 나 있지. 어 있어? 어 있어? 아, 있지. 누군데? 알아와. 아 이게 뭐야? 아 뭐야? 자자자 그러면 어? 바로 할게. 아 아이 참 진짜 왜 갑자기? 어 뭐야? 어 괜찮네. 아, 로가 어려워. 로 로아야 잘 들어. 하 하나뿐인 우리 아로아 사랑한다. 아이
잠시만 내가 할게. 운기 오빠 빨리. 아싸. 오 답답했나 봐. 다른 걸로 가지고 그렇게. 알았어. 아 아침 햇살을 맞으며. 오 신 대 시? 로 로스팅된 커피와 함께. 아 하 하루 종일 너랑 함께 있고 싶어. 그게 누군데요? 아로하죠. 아, 아 수진이 난 잘했다. 잠시만 나 마지막에 잘했어. 난 잘했어. 너도 하고 너도 할 거야? 근데 안 시킬 거야. 알겠어요. 아, 나 안 할래. 알았어 알았어. 자 마지막. 아. 아스트로와 영원히 함께. 끝났네.